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중 물결랑 서울 중랑구 앞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입니다. 클린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전기세 폭탄이 터졌고 물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탄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의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 못하게 룰을 바꾸고 나경원은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저격하더니 이제는 안철수를 국정운영의 적이랍니다. 대통령님, 민생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의힘 여당도 민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발 국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민생 파탄 때문에 못 살겠어. 민생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필요해. 검사 대통령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국민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지서가 딱 몇 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모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한 30% 이상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더 잘 보십시오. 고지서는 딱 두 배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는 두 배 나오고요. 전기료도 폭탄입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더 나오고 있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전기값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평균 그 전기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세대에는 약 한 3, 4천 원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 3, 4천 원 정도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난방비에 난방 온풍기를 8시간 틀었다 그러면 22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거 살겠습니까? 글쎄요, 각 세대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됩니까? 취약계층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서민은 부담이 안 됩니까? 서민은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이제 택시비입니다. 택시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택시비는 최근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격의 조정 정책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꽤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역삼역까지 택시를 타면 1,200원 정도 나옵니다. 할증이 되면 2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자, 난방비, 전기세, 택시비, 이제 버스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버스비도 지금 올리는 그러한 계획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께 이렇게 물가 폭탄,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시죠.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습니까?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또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로 해야 됩니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너지 지원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에너지를 다 에너지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해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되고 물가가 다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서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럼 그 세금을 잘 배분해서 다시 이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영빈관 예산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지원,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자격이 없다. 국민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은 서민증세 형태로 그렇게 많이 끊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에너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값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유럽이나 이야기해보세요. 알고 일본이나 있다면서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절한 코스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보십시오.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에너지 값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등의 나라 사례를 알고 계시죠? 그 나라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총리님,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이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그런 2001년, 2002년 이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올렸는지를 저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리면서 약자를 지원한 겁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란 뜻이군요. 가격을 에너지 값이, 가스 값이 10배가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전 정부 탓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020년에 가스 요금이 어땠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정부 탓할 거면 뭐하러 윤석열 대통령 됐습니까?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저는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가스 요금은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정부 전 정부 탓을 하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가스요금은 원가가 최하였어요. 2020년 가스요금은 원가가 최하였어요. 그런 정도의 기본 자료는 알고 계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2019년 가스요금 원가는 최하였어요. 2020년 최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3월서부터 2022년, 2021년 3월서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5배가 올랐습니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 그거는 시장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3월에는... 그 부담이 영원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에너지 값이 5배씩 오르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장은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게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너지 값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